교정경건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라고 적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 여수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당시에 적대국이 블레셋이었는데 이 블레셋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골리앗이라는. 지금으로 봐도 너무너무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진 타고난 군인이었는데, 이 군인이 계속 싸움을 도두는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참 공공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다윗. 이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찌르게 되고, 다윗은 일약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왕도 심지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로 삼죠. 이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골리앗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골리앗을 없애만 주면 내가 내 사위로 삼겠다라고 말했는데 막상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처치하고 국가적인 영웅으로 떠오르니까 사울 마음속에 내 아들 요나단이 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론으로 봐서는 다윗이 너무 급부상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이 국적을 뒤로 한채이 자기의 사위이자 국민적인 영웅이었던 다윗을 처리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추적합니다. 왕의 절대 권력 시대이기 때문에 이 왕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산간벽지를 다 피해 다닙니다. 동굴에도 숨고 노숙도 하고 숲에도 숨고 심지어는 외국으로까지 도피를 하죠. 가서 그 외국에서도 이 다윗의 이름을 아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막 미친 척하고 그렇게 살아남습니다. 왕이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그 상황에 그 도피하러 다니는 그 다윗 마음이 어떨까요? 소망이 없는 거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때 다윗이 어떤 방도로 그 위기를 벗어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비슷한 예가 많아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가 보디발리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머슴으로 들어갔을 때그 보디발이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계속해서 이렇게 매 순간 유혹하죠. 열심히 유혹합니다. 죄짓자고 타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삼손도 델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막 삼손이 미칠 정도까지 자기 힘의 근원이 뭐야 해서 말안 하면 삐지고 막 이런 반복하죠. 잠언서에 봐도 청년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음녀가 그 청년의 간을 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분위기를 만들고 음악을 틀고 지금 말하면 온갖 미사일을 다 동원해서 그 청년을 하여금 기어코 타락시키고 죄를 짓자고 그렇게 유혹하는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관건은 자기예요.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를 보면 수많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견고한 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구원의 반석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거기만 들어가면 살아남겠다는 그런 어떤 장소적인 그 메타포를 참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군사에 쫓겨서 조금만 지체하면 잡혀 죽을 그런 위기인데 그때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산다. 근데 거기가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피하면 내가 산다. 그렇게 거의 다윗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그 도움 때문에 살아남았던 그런 기록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바울이 쓴 성경을 봐도 바울이 얼마나 위기에 처했던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동서남북 위아래 관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본래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한 이후로 요즘 말하면 전향을 하는 거죠. 강렬한 안티였다가 갑자기 완전히 예수께 목숨을 바친 사람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바울을 밀어줬던 사람이 바울을 배신자로 여기고 또 그전에 바울을 위협 대상으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이 자기 편에 차니까 처음에는 못 믿어주는 거죠. 바울은 자기는 변해서 예수의 박해자에서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데 옛날에 자기 측근도 자기를 배신자로 해서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자기가 같은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저 사람 거짓말할지 몰라라고 안 믿어주니까 양쪽에서 전부 다 자기를 안 믿는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표현하기를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런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이나 바울이 처한 상황이나 아까 말했던 유혹 앞에 있던 요셉이나 데릴라의 유혹 앞에 있던 삼손이나 모두가 다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살아남았냐 하니까 자기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한 사람, 이 위중한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표현한 사람은 살아남았죠.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조금만 삐걱거리면 사울 앞에 잡혀서 비참하게 죽을 상황이 있는 다윗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완전히 역전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고 가장 전설적인 왕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이 잘나서라기보다도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다윗이 보호했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불안에 또 두려움에 위기의 순간이 있다는 말일 겁니다. 뭐 저 자신도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풍파가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우리의 경험과 노력이 많이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의 선택을 반복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이것이 삶의 어떤 방향으로 나타났을 때 다윗처럼 우리 삶은 기어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들릴라가 끊임없이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준 힘의 원천을 알고 그것을 말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결국 그 여인의 유혹 앞에 넘어갔던 삼손.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태양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삼손은 결국 그 찬란한 태양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지만 자기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여인으로 거기에 매몰되고 말았을 때 결국 이름은 태양인데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그냥 지는 태양으로 인생도 망했고 사명도 망해버렸고 덕분에 민족까지 다 위기에 처한 그런 사람으로 살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유혹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음녀의 유혹 앞에 정신 못 차린 젊은 청년은 결국 끌려가는데 자문에 쓴 그 기자는 말하기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같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같습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려운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위기가 나중에 좋은 간증거리가 될 것이고 내 시선을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결국 그 위기는 자기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위험한 상황이 될 겁니다.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말이다. 위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위기 순간에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방향으로 선택할까에 대해서 위기가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기가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기도 한다. 그 선택이다. 신앙은 선택이에요. 신앙은 선택, 인생도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선택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과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위기 순간이 바라장처럼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위기 순간 가운데 올바른 선택, 신앙적 선택,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선택을 잘 해서 그런 성공의 습관, 신앙의 승리의 습관이 차곡차곡 정립되어가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